탑마스터 이준익 감독님 네. 스스로를 역덕이라고 부르신다고요. 네. 딱 어울리죠. 실제로 한국 감독 중에서 사극을 제일 잘 만드시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. 왕의 남자 있잖아요. 네. 사도 같은 또 좋은 영화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황산벌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런 식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심지어는 또 일제시대의 동주나 박열까지 네, 역사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죠. 아 근데 진짜 실제로 유배지에서 네. 너무 심심하잖아요. 네, 네. 그 심심한 게 진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. 네. 제 생각엔 저 사람이 버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. 호기심 때문이에요. 네, 네.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. 책을 한 권 쓰고 있네. 이것의 이름이 무엇이냐? 흥미절이구만. 정약전은 이제 흑산도로 와서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깨달음이나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죠. 호기심이 정말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네. 하게 됩니다. 짱뚱하라. 근데 왜 물고기들은 대가리에 돌을 넣고 다닐까? 대굴박이 아니라 귀띠입니다요. 물고기가 귀가 어딨어 이놈아? 아따 그 왜 없어요. 물속에서 들을 소리가 얼마나 많은디. 오! 돔이다! 요것은 흔한 것이니까 이따 배때기나 갈라보고. 아니다 아니다.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다. 듣고 볼게 그렇네요. 예? 도미가 해파리를 먹는 건 사람들이 모를 것이니까. 도미가 해파리를 먹어? 어떻게? 이렇게요. 이렇게. 근데 해파리를 왜 먹느냐? 먹을만 한 게 묻겠지요. 하면 해파리는 언제 많이 나오느냐? 아따 그 겁나게 질문 많아요. 네, 이 장면은 사실상 두 신을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또 똑같이 바다에 있는 두 사람인데 스승과 제자가 서로 반대로 바뀌는 거잖아요. 무슨 말인 줄 아느냐? 그것이 무슨 말인데요? 용서하라는 말 아니냐, 이 개놈아. 뭐며, 겁나게 훌륭하네요. 대체 누가 말입니까? 천주의 아들 예수께서 한 말인데. 아따 우리 선생님 천주. 나중에는 좀 이렇게 수집 관계에서 네. 약간 좀 대등한 친구 같은 관계. 맞습니다. 거울 같은 관계. 사실상 정약전은 과거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영화에 등장하게 되면서 학문을 배우는 그러는 창대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네. 사실은 과거에 다 정약전이 했던 행동이에요. 영화 속에서. 네. 예를 들면 똑같은 말 중에서 주자가 참 힘이 세구나라는 말을 상대가 네. 하게 되는데. 네. 400년을 이어온 주자의 나라에서 임금도 없고 보모도 없고 제사도 안 모신다니.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. 효가 근본인 유교의 나라에서 제사를 금하다니요. 나는 역적이 되느니 차라리 배결하겠소. 주자는 참으로 힘이 세구나.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정약전이었는데 네.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네. 창대를 보면서 본인이 그 말을 하죠. 네. 사실은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정약전은 어떻게 보면 평등을 조선시대에 가장 처음에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. 네, 네. 이 천주학을 통해서. 네. 그런 사람조차 상대를 계속 상놈이라고 말하고 그치. 무시하는 발언을 했죠. 아, 그 편지에 말씀하셨던 상놈 제자로군요. 인사 올려라. 강진 작은 선생님 제자다. 그래 반갑구나. 앞으로 잘 지내보자. 들어가자. 아 예. 우리 밥 다 먹고 오랜만에 시나 한 수 지어볼까? 예 좋지요. 너도 시를 지을 줄 아느냐? 저놈이 무슨 시를 짓겠느냐. 아직 사서도 못된 놈이다. 정약전은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글도 가르치고 이러니까 네네. 사실은 당대의 사람치고는 너무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이 강한 사람이죠. 네. 그런데도 저 주제에 무슨 시를 쓰냐고 이런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. 네. 선생님은 지가 물개기로만 보십니까? 지가 제자요, 머슴이요. 왜 소리는 지르고 그러느냐, 이놈아. 책을 일단 띄어야 사람 노릇을 하고 시도 지을 줄 알아야 사람 대접을 받지라. 시모 진다고 강진 제자 앞에서 지를 사람 취급이나 했어라.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. 이 장면이 영화에서 분기점이 되죠.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. 그치? 창대는 뭘로 이 성리학을 생각하냐면 정치철학으로 생각해요. 다시 말해서 학문을 제대로 해서 벼슬을 해서 세상을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정약전은 처음엔 그랬는데 자기를 수양하는 게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
인자 산상민과 저의 연을 끊어야겠습니다. 솔직하게 말하거라 이놈아.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 출세도 하고 재물도 좀 모아야겠습니다. 그 이놈아!